오늘은 바뀐 결말과 마지막 회 엔딩에서 여러분이 노년의 혜인을 볼 수 없었던 그 충격적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14화에서 혜인이 현우와 독일 묘지공원을 걷고 있을 때 환영으로 봤던 노신사가 비석 앞에 꽃을 놓던 장면 기억하시나요? 이 장면은 알고 보니 미래의 백현우였죠. 즉 혜인이 50년 후에 백현우 환영을 본 것인데요. 그렇다면 혜인은 정확하게 언제 사망했을까요? 일단 막방 묘비에 적힌 대로라면 혜인은 2074년 4월 7일에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묘비 보신 분들 정말 어색하지 않던가요? 마치 급하게 CG로 묘비를 만든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가장 이상했던 점이 또 하나 있죠. 16화 끝부분에서 용두리에 있는 현우 집을 보여주는데 이때 집안에 배치된 액자들 사진 전부가 혜인이 젊었을 때의 모습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혜인이 딸 수빈이와 함께 찍은 사진도 수빈이 10살 남짓했을 때까지 모습뿐이었고요. 그 뿐만 아니라 수빈이를 보면 엄마 없이 홀로 큰 느낌이 들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상했던 게 분명 혜인이 84세까지 살다가 노안으로 죽었음에도 혜인의 모습은 그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84세에 죽은 혜인을 굳이 독일까지 데려가 묻는다는 이 설정, 여러분은 이해가시나요? 혜인과 현우의 가장 아름다운 기억이 많이 남은 장소가 아무리 신혼여행지인 독일이라고 해도 그렇지, 이건 솔직히 좀 억지스러웠죠. 혜인이 84세까지 사는 동안 딸 수빈이를 비롯해 현우와 행복했던 시간들이 한국에 더 많았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백현우가 죽었을 때 천사가 되어 찾아온 혜인의 모습은 젊은 시절 그대로의 모습이었죠. 분명 노안으로 죽었으면 같은 나이든 모습이었어야 하는데 말이죠. 물론 나중에 현우도 노년에서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바뀌긴 했지만 이 장면은 그냥 혜인이 젊은 모습이었기에 현우도 그 시절로 돌아간 모습으로 보여졌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내용을 정리해보면 본래 엔딩은 혜인이 수술을 받고 현우와 다시 결혼식을 올린 뒤 수빈을 낳은 다음 10년 후에 다시 병이 악화되어 죽는 설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혜인이 사망한 날짜가 2034년 10월 31일이었던 것이죠. 이후 현우가 혜인의 행복한 시절이 많았던 독일에 묻어졌고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도 계속 혜인을 찾아왔던 현우가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망하면서 마중 나온 혜인과 만나게 되는 그런 절절한 스토리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언급한 혜인 사망 날짜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13회 방영쯤에 유출된 비석 사진에 적혀있던 날짜입니다. 당시 비석과 함께 손수건 사진도 함께 나왔는데 실제 16화에 등장한 손수건과 똑같았죠. 결과적으로 본래 촬영했던 장면을 유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CG로 급하게 덮으려다 보니 해당 장면에서 너무 어색한 티가 났던 게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극이 전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해피엔딩을 원하다 보니 결국 마지막 회에 가서 새드 엔딩을 해피엔딩으로 바꾸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게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또한 혜인이 2034년에 죽으면서 추가 촬영분이 없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액자 몇 개를 용두리에 가져다 놓고 사진 엔딩으로 급하게 대처한 게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그리고 이미 스틸컷까지 공개해 크게 화제가 되었던 백색의 턱시도와 웨딩드레스를 입은 현우와 혜인의 리마인드 웨딩 장면 역시 모두 삭제된 이유도 이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본래대로라면 두 사람이 재결합하면서 혜인이 죽기 전 다시 결혼식을 올렸거나 그게 아니면 34년에 죽은 혜인이 74년에 죽은 현우를 마중 나오고 두 사람이 천국에서 백색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다시 결혼식을 올리게 되면서 눈물의 여왕은 끝나는 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어찌 되었든 결론은 해피엔딩이었다는 점에서 전 16화 마지막 결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동안 눈물의 여왕 리뷰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잠깐의 휴식기를 가진 뒤 다음 드라마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행복한 하루 되세요.